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노숙으로 여러 해를 보낸 노숙자 목둥이 다육이 세트 특집. 할인율이 60%? 아유, 세상에. 자, 그러면 오늘은 1번 세트, 2번 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에 왔습니다. 외갓집 다육이는 빨리 지금 봤을 때 구매하지 않으면 맞아요. 구매할 수 없는 아유 그럼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갈게요. 왜냐면 세트는 두 개이고 예, 맞습니다. 가격도 다르지만 예, 맞아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우스는 자, 보시면 노숙이라는 뜻을 이해할 거예요. 하우스 있지요? 그리고 하우스 안에는 실제로는 저기 혹시 보여요? 많지 않습니다. 다육이가. 그리고 노숙으로 전부 다비 맞고, 해 쨍쨍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육이가 겨울에 잘 나요. 노숙했던 아이들은 확실히 겨울에 들얼어요. 예, 잘 다져져서 그렇죠. 자, 그러면 노숙으로 노숙자 목둥이를 세트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갈게요. 자, 일단은 제일 크네. 컬러염자. 어유 좋아. 아유, 속 시원해. 아유, 여기 우리 그 여기 그 여자 대표님만큼이나 속 시원하게 늘씬하고 키 크고 풍성합니다. 컬러염자 하나. 자, 좀 먼디 볼까요? 자, 그다음에 먼디철화. 그다음에 줄리엣드. 연꽃말이야. 그리고 피치스앤크림이 실제로는 얘가 가요. 그런데 얘가 묵으면 얼만큼 이뻐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된 아이가 있어요. 겨울 두번 나라고 했죠. 어머, 세상에, 그랬어. 자, 잠시.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러우 보이죠? 러우. 얘가 러우, 조이스 자이언트, 그 다음에 얘는 레티지아, 핑클루비, 수연, 그 다음, 조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 요렇게 한 번만 제가 할게요. 피치스앤크림은 요렇게 묵은둥이 아니고 얘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 핑클루비랑 혹은 수연이 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왜냐면 핑클루비의 전체 수량과 수연의 전체 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수량이 되는데, 그래서 혹여 핑클루비로 갈 수도 있고 나는 수연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건 혹시 구독자님이 나는 그래도 핑클루비 달라 그러면 핑클루비 있는 걸로 달라. 혹시 없으면 수연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피치스 앤 크림은 이게 간다고, 이게. 왜요? 묵었을 때요 정도로 예뻐지는 아이입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유, 적을 것도 없어요. 자, 사진 찍을 아이를, 네, 정리해 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정리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어우, 컬러염자 세트라고 쓰셨네요. 예, 컬러염자 세트라고 쓰셨어요. 컬러염자 25,000원, 줄리엣 25,000원, 조이너스 35,000원, 레티지아 10,000원, 피치스앤크림 15,000원, 먼디철화 25,000원, 조이스 자이언트 20,000원, 연꽃마리아 10,000원, 핑클루비. 제가 그랬죠? 핑클루비나 또는 수연. 핑클루비나 또는 수연이 간다고 했죠. 두개 다는 안 가요. 러우. 이렇게 해서 총액이 22만원인데, 구독자님이 내는 돈은 95,000원. 어머, 지금 몇 프로야? 그래서 오늘은 A세트, B세트인데, 예, 맞아요. 최대 6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얘는 더 되게 생겼어요? 예, 비슷합니다. 60%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사진을 한 번만 찍어요. 자, 볼륨 버튼하고, 예,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찰칵. 왜냐면 내가 95,000원 결제를 하고, 어느 거를 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혹시 영상, 저기, 그, 택배가 오면 확인을 해야지. 자, 그러면 잠시만 너 가봐라. 자,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다시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찰칵. 제가 숫자는 한 번만 다시 세드릴게요. 몇 가지냐면 10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중에 하나가 가니까 10가지. 맞죠? 예, 그러면 95,000원이면 제가 한 가지만 택배비까지면 딱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평균 만 원짜리가 어디 몇개 있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왜냐면 제가 봤었을 때 10만 원에 10개면 딱 만 원이잖아요. 택배비까지. 그러니까 러우 저기 4만 원. 갈라염자 2만 5천 원. 얘 조이스 자이언트가 3만 5천 원. 이렇게 가격대가 조이너스는 얘가 조이너스. 가격대가 최소한 2, 3만 원대 정도 되는데 할인폭을 하다 보니 만 원으로 되는 거죠.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혹시 사진을 찍으면 조이스 자이언트는 이렇게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자, 빗세트에 가면 약간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식물이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똑같이 실생을 하던 적심을 하던 모두 똑같이 키워도 어느 아이가 조금 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로 재드려도 눈찜작으로도 똑같은 게 올 수는 없어요. 전부 다 100% 틀려요. 100%. 그래서 제가 늘 사이즈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참고만 하세요.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유,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컬러 염자 세트라고 자 받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오늘은 빗세트. 자, 노숙으로 여러 해를 보낸 노숙자 묵둥이 다육이 세트 특집. 할인율은 60% 이상.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빗세트요. 얘는 아까 걔는 칼라 염자 세트라고 하셔도 되고 얘는 황금 염자. 어머 세상에, 황금 염자가 얘야. 제일 등치 커요. 자, 그리고 황금 염자는 3만 원. 러우, 얘가 러우가 제일. 근데 얘는 변이가 왔네. 저 봐봐. 금. 어머 러우 금 얼굴 하나에 그 돈이 얼만데. 어머 세상에, 변이 왔는지 모르나?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 세트가 가다 보면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 그런 거죠. 내가 골라도 못 보고 샀는데 변이가 오면 노또잖아요. 어우, 사장님이 알고 보낼 수도 있고 모르고 보냈는데 변이가 오면 노또입니다. 다육이는 이 맛에 다육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 어디, 여기까지 갔잖아요? 러우. 그 다음에 여기, 황금 염자, 레티지아. 예. 만 원. 그 다음에 아까 그, 피치 생크림은 얘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묵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묵으면. 사실 저 있어요. 겨울 두 번 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피치 생크림, 먼디처라. 얘가 먼디처라. 예. 그리고 조이너스. 예. 여기가 조이너스. 어우, 너무 이쁘죠, 조이너스. 어우, 이뻐요, 조이너스. 그 다음에, 레드 레몬 퀸. 예, 레드 레몬 퀸. 그리고, 예, 줄리에트. 예, 얘가 줄리에트 이뻐요. 그러니까 줄리에트도, 자, 지금 얼굴이 로제시 4개짜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2개짜리니까, 평균 2개, 3개, 4개 정도의 예, 로제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꽃말이야. 창도 써있네. 창도 있네. 예, 그 다음에 조이스 자이언트.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둘, 넷, 다섯 개. 둘, 넷. 어머, 세상에, 야는 또 몇 개요? 어머, 야는. 10개 갑니다. 10개. 예, 10개. 자, 10개가, 자, 가격은 24만원. 제가 할인율을 해봤어요. 평균 60% 이상 됩니다. 예, 24만원짜리 짝대기하고 10만원. 그 24만원은, 실제로 현재 매장에서 이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 외갓집 다육이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온라인과 매장은 동일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남다요 구독자님들만 60% 할인에 받는 겁니다. 왜요? 어느 분이 또 그래요. 왜 싸게 파냐고 다남다요 채널에서. 아니, 박리담회라는 표현 아시죠? 맞습니다. 한 번 영상 나갈 때 많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고 조금 남긴 하나 많이 파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건비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A세트 컬러 염자, 예, 95,000원, B세트 황금 염자 세트 10만원,
금액이 다르니까 구독자님들이, 예, 맞아요. 나는, 오, 이거 세트 줘, 이거 세트. 그 다음에 나는, 아니야, 이거 세트 줘. 이렇게 해서 금액을, 얘는 황금염자라고 합니다. 얘는, 예, 컬러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컬러염자냐, 황금염자냐, 이렇게 해서, 돈 얼마예요? 그러면, 예, 얼만데 계좌번호 따르락 오면 당첨이고, 무답, 답도 없고, 문자도 없고, 계좌번호도 안 오면 세트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뭐라고 말해요? 답이나 좀 주지. 문자가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혹은 외갓집 다육이 대표님이 조금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마음에 들면 얼른 전화하셔서 찜하시고 돈 보내고 끝. 그리고 지나서 구할 수 없으면 다음 정말 좋은 상품으로 또다시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갓집 다육이에서 영상을, 예, 구경했습니다.